영원히 아이로 살 수 있는 여섯 아이들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그곳은 바로 네버랜드입니다. 그런데 심술궂은 후크가 나타나 네버랜드에 여섯 개의 저주를 걸었어요. 와, 우리 출발했어! 렛츠고, 렛츠고! 네버북의 안내를 받으며 영혼의 문으로 용감하게 향한 여섯 명의 아이들! Look so good! 과연 아이들은 후쿠의 여섯 가지 저주에 맞서 네버랜드로 들어가는 영혼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누구 있어요? 네. 꼭 챙겨야 돼요. 네. 안 나오시네요. 네버랜드한테 우리 인사해볼까요? 하나, 둘. 아이, 안녕하세요, 아이들입니다. 민현이랑 우기는 또 곡 작업했잖아요. 얘기해주세요. 어땠어요? 이게 처음으로 우기랑 같이 작업하는 거니까 말 조심해. 네. 재밌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카메라 있어서 여러분 카메라 봐요. 사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노래는 우기 또 공약 없어? 공약? 제발 나 그만. 왜냐? 빌보드 1위 때 삭발하기로 했잖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러면 나 이걸로 하면 머리 자를게 그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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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어요? 이거? 이걸로 1위 찍으면. 그 귀신 보면은 이 노래 엄청 잘 된다고. 귀신 봤어? 녹음을 봤는데 갑자기 그 키가 막 올라갔나? 어? 그랬어. 우리가 진짜 꿨다고? 아니 우리 연습생 때 엄청 그거 있었어. 맞아. 아 그 흰색 여자. 그 막 머리카락 빨겼대요. 그래 다. 어. 정유라. 아씨. 어디서 나온 거야? 뭐야? 노란색. 아닌가? 파란색. 어? 왜 이렇게 소름 돋는 소리 있어? 우와 뭐야? 이거는 네버랜드 스토리. 네버랜드가 후크의 저주에 걸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밖에 마련된 네버랜드 카를 타고 영혼의 문으로 와주세요. 오! 야, 내가 드라마 같은데 드라마? 영혼의 문이면 영혼은 천국 이런 거 아니야? 네버랜드 카 누가 운전하는데? 미안. 그거 진짜 죽으면. 그러면 진짜 진짜 천국 가는 길이네. 안 죽어요. 그럼 일단 가볼까? 네! 좋아요! 가야지! 가보자! 그래, 가자! 그래, 그래. 네. 일단 나가자! 그래! 여기 떠나! 고고고고! 어디요? 뭐 아무데나! 이 단은 하쿠마타 데리고 수빈 언니랑 저희 뒤에 계신 분이잖아요. 저분도 그냥 데려갈게요. 다들 애들이 다 똑같은 귀신을 봤다는 거예요. 갑자기 누구 밟히는 느낌이 났대요, 자기가. 그래서 갑자기 막 이런 거예요. 누구지? 이랬는데 누구 머리인데? 어! 아 미쳤어. 아 잠깐만요. 나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그 뭐지? 우리 중에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안 죽어요. 내가. Go. 와. 뭐야 이게? 제가 운전할게요. 슈아야. 어머 미안해가 운전하는 거야. 나 더 살고 싶어. 맞아. 사실 미안해 똑같아. 네 가고 싶지 않아. 와, 이 차. 나밖에 못 타. 그냥 빨리 먼저 타겠어. 진짜 잘 어울린다고. 자, 여러분 안전벨트 먼저. 맞아, 안전벨트 제발 다시 찍고 싶지 않아. 와, 무란디. 와, 멋있다. 앞에 봐주세요, 앞에 봐주세요. 뒤에 봐주지 마세요. 제발 안전하게 뭐... 제발 운전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버북에 투 네버랜드 페이지가 떴어. 우와 투 네버랜드. 와 우리 출발했어. 렛츠고. 거기 원래 날아가야 되는 곳인데 네. 오늘은 차 타고 가네. 언니 천천히 언니. 이거도 날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 언니 언니 이거 조심해요. 안 죽어요. 무서워요! 미연 씨. 믿어요. 앞에 보세요.
보고 있어요. 미연 씨. 미연 씨 말하지 마세요. 내가 앞에 사잖아. 내일 때 보소. 언니 안전벨트 한 세 개 있어야 되는데. 뒤에서 자꾸 앉아서 편하게 가면서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장이 엄청 벌렁거려가지고 안전벨트 다시 따야 될 것 같아요. 와! 배지 건조하지 않아? 네. 차에서 이렇게 햇빛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네. 뿌려주세요. 얼마나 감사하네요. 아 이거 너무 오, 시원하네. 시원하다. 저 진짜 많이 뿌려주세요. 촬영 야외에서 촬영하면 항상 많이 쓰죠. 아 네. 네버랜드가 어떤 저주에 걸렸을까? 후크의 저주? 그게 뭘까? 뭔가 네버랜드가 시간이 뭔가 계속 빨리 가. 아, 그게 싫은데. 여러분 졸린 사람 좀 자도 돼요. 내가 노래 틀어줄게. 제 김. 네, DJ 김민희가 노래 이거 되게 예술. I love you. 짜짜짜짜짜. 뭐? 우리 도착했나봐. 여긴가봐. 대박. 야, 여기는 뭐지? 연보라빛 영원의 문을 찾아가세요. 어? 연보라빛 찾아야 되네. 우리 내려볼까? 그래. 그래, 내려볼까? 네버랜드 어떻게 생겼어? 도착했다. 연보라빛. 아. 어디? 대박. 어, 내 짱구. 아, 대박. 짱구. 짱구. 영원의 문을 찾아야 돼. 와. 뭐야? 대박. 너무 시원해. 너무 신기해. 아, 너무 예뻐. 얘가 진짜 요정들이 살고는 있는 그런 데 아니야? 여기 요정이에요. 여기 성격이 너무 급하고 뿌시고 저주가 뭔지 아직 모르잖아요. 너무 무서워. 미연이에요. 미연이 좀 걱정됩니다. 안 죽어요. 첫 번째 방에 가서 미션을 완수해달래. 가자 가자. 아, 가자. 근데 어디야? 저거인 것 같은데? 여기 여기. 아 여기. 방은 어디야? 들어가 들어가. 말이 안 돼 이거. 들어가 들어가. 언니 할 수 있어.